없습니다. 경찰이 기소하면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더없이 수사 받으시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님, 꼭 수사 받도록 재판에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일권 김근숙 최고위원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은 가족들은 불공정한 수사도 한 장소 있는
아니고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한판인데 윤석열 정권은 정경제고 야당 탄압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집권 9개월 만에 경제는 추락하고 민생은 답이 없고 민주주의는 행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역주행 폭주를 막아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맞서는 것이 민생이고 민주주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함께 윤석열 차의 폭주를 막읍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창래를 외치겠습니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상민을 퍼져나라.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여러분, 이재명과 함께 주시겠습니까? 민주당과 함께 주시겠습니까? 고난의 길도, 영광의 길도 이재명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당과 함께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씨는 아닙니까? 못합니까? 여러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수사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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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를 수사하라!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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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 도전을 무너뜨리
것이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 설득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경을 살릴 수 있는 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해주신 거죠? 예. 그리고 짧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의 수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 번의 수사당 100명의 사람들이 검찰에 소환되고 조사받고 구속되고 있습니다. 종이 사건, 서해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경계창 소장 사건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 한 사람의 소화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우리 지도부였습니다.